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을 설정으로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영어들을 갖다가 다이얼로그에서 필요한 거 또는 어떤 표현들,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주제는 Describing People, 즉 사람에 대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기술할 때가 많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야, 그 친구 지난주에 만났더니 머리를 염색을 했더라. 뭐, 머리가 왜 이상해. 뭐, 또는 머리가 근사해.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또는 요즘 유명한 BTS, 뭐, 방탄소년단. 야, 걔들 멋있지 않아? 뭐, 또는 성격이랄지, 모양이랄지, 외양이랄지 하는 걸 다양한 얘기를 하고요. 또는 경찰서에 가서 어떤 애를 잊어먹었다. 애를 잊어먹었다고? 그럼 애가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줄 테니까 애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애 생긴 모양에 대해서 쭉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일상에서 어떤 사람의 생김새, 외양이라 그러죠. appearance, 외양이랄지 또는 그 사람의 성격이랄지 그 사람의 성격 개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개성을 설명하는 그 개성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형용사죠. He is pretty, she is pretty, he is kind, pretty니, kind니, generous니 뭐 여러 가지 이런 형용사들 또는 그걸 더강조해서 부사를 쓰죠. Pretty인데 뭐예요? Very pretty, beautiful, very beautiful, extremely beautiful. 이렇게 부사를 써가지고 그 형용사를 더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어떤 사람을 외향이랄지 성격이랄지 하는 것을 기술하는 설명하는 그런 영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기술할 때그 사람의 외향, features, 그 사람의 외향이 어떤가를 얘기할 때뭘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한세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몇 가지를 좀더 추가를 각자 해 보십시오. 다할 수는 없지만은, 각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외향을 얘기할 때뭘 얘기한가요? hair color. 예, 그 사람 머리가 무슨 색이야? 특히 우리나라는 뭐 요즘 어떻습니까? 되게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색 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어떤 사람의 그런 외향을 얘기할 때 머리 색깔을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여학생들 또는 젊은 여자애들은 심지어는 나이 든 사람도 뭐 염색, 탈색, 심지어는 탈색을 하죠. 허옇게 탈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머리 색깔을 요즘은 이제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기 때문에 머리색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얀색 머리도 있고 빨간색 머리도 있고 우리 같이 검정색, 동양 사람이시니까 검정색 머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헤어 컬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장 흔한 것이 뭐예요? 몇 살?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떤 때는 정확한 나이를 물을 때도 있고 대강 20대냐, 30대냐, 또는 늙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어린 사람이냐 이것도 나이입니다. 나이. 그 다음에 nationality, 국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적. 그 사람이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 같은. 앵글로색슨계냐 또는 뭐예요? 스페니쉬냐? 스페니쉬 또는 오리엔트, 코리안 또는 재패니스, 차이니스 이렇게 국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이성하고 있는 눈이 크냐, 눈이 작냐 그렇죠? 코도 매부리코냐, 들창코냐 또는 입술도 두툼하냐, 얇냐, 얼굴 모양도 네모지냐, 둥그럽냐, 미녀같이 달걀 모양이냐, 등등.
얼굴에 관해서만도 상당히 많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또 대개 사람들 얘기할 때 외양 차크니 보이는 건 뭡니까? 얼마나 뚱뚱한 거죠? 옆에 아주 뚱뚱한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기하고 뭐 상관도 없는데 괜히 쳐다보고 시비하자. 에이, 이거 어지간히 살쪘네. 뭘 먹어 저렇게 살쪘나? 이렇게 뚱뚱하다. 또는 아유, 저 말랫깽이 좀 봐라. 슬렌더. 아주 빼짝 말랐구나 하는 그런 얘기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키가 아이 저키 크다. 키 크다. 이것도 뭐 서구 영향 때문에 우리가 요즘 뭐키큰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뽑으면은 사실은 한국의 전형적인 여성의 키는 한 1m 60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1m 60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미스 코리아 뽑으면 또 나중에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 나가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려면은 그런 국제 표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1m 60짜리는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1m 70이 되든지 80이 되든지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키랄지 몸무게랄지 그다음에 피부색이랄지 피부색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걸 써냈습니까? 그냥 뽀얗고 하얀은 뽀얀은 그런 피부를 좋아했죠.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그런 피부보다는 뭐예요? 까무잡잡한 선캔이 된 그런 피부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햇빛을 보고 즐길 시간이 없어서 허옇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선탠을 해가지고 그게 가무잡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선호하는 그 의향이 다 다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향에 관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향을 물어보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es she look like? Look like는 외양,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가? 걔 모양새가 어때? 걔 모양새가 어때? 걔 fat. She's fat. She's plumpy. 포동포동해. She's slender. 삐쩍 말랐어. 그러죠? She's cute, 귀여워. 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What's he like? 그는 어때? 그는 어때? 이건 like는 뭐, 외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 He's generous. He's very kind. He's very kind.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What color hair does he have? What color hair? Does he have 어떤 색의 머리를 가지고 있나? 머리색이 어때? 머리카락 색이 어때? White? 요즘 하얀 머리 하는 사람들 있죠? White? Is she funny? 걔 재밌어? 그 여자 재밌어? No, no. She's boring. 아이고 지루해, 따분해. What's he wearing? 뭘 입었어? 뭘 입고 있어? He's wearing jean. He's wearing nice dress. She's wearing nice dress. 다양한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얼굴 모양이 어떠냐, 눈이 어떠냐, 키가 어떠냐,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똑같은 이런 반복적 what? What 해가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외향이든지 성격이든지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형용사는 뭐가 있느냐? Beautiful. 아, 예뻐. 예뻐. Pretty, pretty도 예쁜 겁니다. 예뻐, 이뻐, 예뻐. Pretty woman, 영화 있었죠? Pretty,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Elegant는 아 우아해, 말이죠. 우아해, 고상해, 우아해. Elegant, funny, 재밌어.
She's funny. 재밌어. Cute. Cute. 귀여워. 귀여워. Handsome. Handsome은 남자 보고 하는, 남자가 잘생겼다 할 때 handsome이라고, 여자 보고는 handsome이라고 안 씁니다. Gorgeous. Gorgeous. 야, 배우 있는데 끝내줘. 끝내줘. Gorgeous. Ugly. 아이고, 못생겼어. 못생겼어. Attractive. 매우 매력적이야. 매력적은, 예를 들어서 이쁜 것도 매력적인 것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좀 얼굴이 못생겨도 매력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쁘고도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ge, 나이를 갖고 올 수도 있죠. Young, she's young. My girlfriend is young.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내 여자친구는 나보다 20살이나 어려. She's young. Middle aged. 예. 이건 이제 middle aged는 뭐예요? 한 40, 50대 된 그런 중산층, 중간층 얘기를 하죠. Middle aged. 그 다음에 old. 나이가 많아. 노인네야. 60대, 70대, 50대. 이건 old가 되죠. 그 다음에 build. build라는 건 몸이 어떻게 잘 가꿔졌는가 하는 거죠. well built. 헬스에 많이 다녀가지고 몸이 튼튼하게, 몸이 완전하게 이렇게 몸이 잘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몸이 잘 만들어진. 또 plump. plump는 포동포동한 거예요. 포동포동한. thin. 약간 좀 살이 찐 포동포동한 거예요. fat는 아니지만은 그걸 포동포동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plump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thin. 삐쩍 말랐어. 삐쩍 말랐어. fat. 뚱뚱해. slim. 날씬해. 뚱뚱하다, 날씬하다, fat, slim. 요즘 뭐 때문에 걱정입니까? fat 때문에 걱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다이어트라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살 빼는 것은, 살 뺀다고 자꾸 운동 열심히 하죠. 운동 열심히 해봤자 살 빼기 힘듭니다. 제일 살 빼기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적게 먹어야죠. 자기 몸이 필요하는 칼로리가 1500칼로리면은 1200칼로리보다 적게 먹어야, 1400을 먹더니 1000을 먹더니 적게 먹어야 살이 좀이라도 빠지지. 자, 지금 운동을 하면 식욕도 좋아지죠. 운동을 더 잘 먹으면은 살이 덜 찔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2시간씩은 운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하이트는 뭐 바꿀 수 없죠. 타고 나니까 이건 참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키가 작은 걸 쇼트라고 그러죠. 쇼트. 쇼트. 한국 사람의, 제가 지금 75세입니다만은, 저희 때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여자가 159cm, 남자가 한 163cm, 이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 저희가 그렇게 키가 신장이 작았던 것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난 애들 보면 어때요? 내 자녀들을 봐도 여자의 경우는 한 1m 65 정도, 남자는 75, 뭐 80 이렇게 됩니다. 제 자녀들도요. 내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와이프가 좀 크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영양 상태에서 키가 커집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외놈이라고 그랬죠? 쪽발이 외놈 그랬습니다. 키가 쪼그만하다고 그랬어요. 비난했는데. 요즘 일본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키가 늘씬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medium height. 중간 정도의 키. 중간 정도의 키. medium height. 그 다음에 tall. 그러면 큰 거죠? 원래서 남자가 크다고 하면 1m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한 80 이상은 돼야 크다고 하겠죠? 여자도 적어도 1m 70은 돼야 크다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eyes, 눈. 눈 색깔이에요. 눈 색깔은 이렇게 서구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눈 색깔이 매우 다양합니다. blue eye, 호수같이 파란 눈도 있고요. brown eye, 은은한 갈색. 노래도 있죠. Beautiful, beautiful brown eye. 노래도 있습니다. Small, 눈이 작은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양 사람들이 다 눈이 작죠. 작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눈알이 빠질 것처럼 큰 사람 있죠? 미갈. 어떤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걀 모양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경을 쓴 사람도 있고, wear glass. 그것도 눈을 기술하는 사람입니다. wear glass, 안경을 썼다 하는 거. 다음에 face,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굴 모양만 얘기할 때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다, 둥그렇다. 그 다음에 oval, 미녀의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달걀같이, 특히 하관이 달걀에 같이 이렇게 하관이 빨았다고 그러죠? 이렇게 갸름한 것을 아주 이쁘다고 합니다. 갸름한 것을. 그런데 엘사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오히려 뚱뚱하게 살이 찐 것, 둥근 얼굴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어떤 사람 얼굴은 딱하니 각졌죠? 각져서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롱, 길다마큰 얼굴도 있습니다. 길다마큰 얼굴도 있고요. 그러면 노스, 코를 설명할 때 스트레이트, 반듯한 코. 요즘 성형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코는 그렇게 똑바로 반듯한 그런 코가 많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성형을 해서 딱 고치죠? 어떤 사람은 잘못해갖고 앞에 보면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딱 하니 콧날은 세웠는데요. 그 다음에 훅드, 매부리코 있죠? 매부리지, 매부리코. 그 다음에 롱, 롱은 코가 길다는 것이 아니라 코가 크다는 것을 영어로 롱입니다. 롱노스는요, 긴 코가 아니라 큰 코, 코가 큰걸 얘기하고요. 작은 건 스몰이라고 그러는데, 쇼트라고 하고 스몰이라고 그러는데, 코가 큰 것은 롱노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롱노스는 뭐예요? 큰 코, 큰 코. 그 다음에 turned up. 이게 구멍이 보이는 사람 있죠? 뭐 들창 코 같은 거. 그런 걸 turned up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입은. 그 사람 입이 크다, 작다. 보통 할수 있는 얘기 그렇죠? 입 커. 뭐 손이 들어가. 그 다음에 작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 앵두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작어. 그 다음에 립스, 입술. 입술이 두툼한 걸 풀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입이 두툼하죠? 풀. 그 다음에 입술이 휘어진 사람. 입술이 휘어진 사람이 있고, thin, 입술이 아주 얇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해서 아주 입술이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rs,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귀가 크다, 작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큰 귀. 큰 귀, 작은 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했으니까 한번 쭉 하니, 따라오시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인가 생각이 안 나면은 다시, 예를 들어 이걸 정지시켜 놓고 사전을 찾아가면서 하시든지, 나중에 강의 다 듣고 새로, 다시 들으면서 그때 공부든지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 일반적인 거. Beautiful. Beautiful, pretty, pretty, elegant, elegant, funny, funny, cute, cute, handsome, handsome, gorgeous. 고저스니 아주 배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뭐 고저스, 어글리, 어글리는 발음도 자체도 그렇죠. 추원, 어글리, attractive, attractive. 여기서는 어글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죠. If you are beautiful, you are pretty. If you are elegant, if you are funny, cute, handsome, gorgeous, attractive. It will be very nice. 그러면 아주 근사하겠죠? Age, young, young, middle-aged, middle-aged, old, old. 그 다음에 체격요, 체격, well-built, well-built, plump, plump, thin. thin, fat, fat, slim, slim,
다음에 키어, short, short, medium height, medium height, tall, tall. 다음에 눈여, blue, blue eyes, brown eyes, small eyes, big eyes, round eyes, oval eyes, wear glasses, face, round, round, she has a round face, she has an oval, oval face, square, his face is square, he has a long face, he has a long face, nose, straight, straight, hooked, hooked, long, long, small, small, turned up, turned up, mouse, large, large mouse, small mouse, lips, whole, full, curved, curved, thin, thin, ear, large ear, 부처님같이 귀가 큰 사람, large ear, small ear, 작은 사람, small ear. 자, 이런 adjective를 다들 잘 익히셔서 어떤 사람을 갖다 그 사람에 대한 외향을 얘기할 때 적절하게 다른 사람이 따크님 보고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자기가 서술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크니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알파벳 순서로 많이 쓰이는 그런 외향을 쭉 헌현하는데요. 여러분 이것 중에 몇 개나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칠 테니까 우선 읽어보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바로 그의 무슨 뜻인가 뜻을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거부터요. 네, 여기 제일 처음에 뭐죠? brave 뜻은 용감한. 그 다음에 뭐예요? 채티, 채티, 채티는 뭐예요? 말이 많은, talkative, too much information 하는 talkative, 말이 많은, 말 많은. 그 다음에 clever, clever, clever는 뭐예요? 현명한, 현명한. 그 다음에 영리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cowardly, cowardly는 뭐예요? cowardly, 겁쟁이. 겁쟁이. 그 다음에 easygoing, easygoing, 세상 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는 friendly죠. friendly는 뭐예요? 친구같이 친절한 사람. funny, funny는 재미있는, 우스운, 우스운 뜻도 있죠. 그런데 보통 재미있는 사람 할 때 funny라고 합니다. funny, generous. Is generous of you, 엄마예. 아, 관대하시군요. 그 다음에 돈 잘 써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generous 하다고. 그 다음에 grumpy. 개박스라고. 성질이 까다로운 걸 grumpy라고 그러죠. bad tempered. 성질이 못된. 그 다음에 hard working. hard working 뭐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 honest. honest는? 정직한. 그 다음에 kind, kind는 친절한. 그 다음에 lazy, lazy, 게으른. 그 다음에 loud, loud는 소리 큰 사람, 소리 큰 사람. lucky versus unlucky, lucky하고 이제 lucky하고 unlucky는 대응되는 말이죠. lucky
운 좋은, 운 나쁜.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복권 하나 샀는데 15억짜리가 됐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복권 산 것만 해도 수천만 원씩인데 하나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1등은 물론 안 되고요. 2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메시, 타이디. 메시, 타이디. 타이디는 뭐예요? 깔끔한 거 말이죠. 메시는 너저런, 깔끔하게 반대되는 말이고요. mean, nasty. mean은 뭐예요? 천은, 그 말이죠. 천은, nasty. 역겨운, 역겨운. 그 다음에 never pay.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구두쇠 있죠? 절대 돈 안 내는 사람. never pay. 그 다음에 moody. moody는 뭐죠? 분위기 잘 타는 사람 있죠? 분위기 타는 사람. moody. 그 다음에 nasty는 앞에 나왔죠? 가역스러운. nice. nice는 아주 뭐, 좋은. 이건 나쁜, 좋은 그런 뜻이고요. neat. neat는 깔끔한. nervous. nervous는 뭐죠? he's nervous. 되게 she is nervous죠. 신경질적인. polite and impolite. polite and impolite. 반대입니다. polite. 정중한. impolite. 정중하지 못한. 예의 바른. 예의 바르지 않은. popular. pop송이라고 그러죠. 인기 있는. popular. quiet. she is quiet. 그 여자는 말이 없어. rude. rude는 뭐예요? 예의가 없는, 그 말이죠. 예의가 없는. rude. selfish. selfish? 이기적인. 이기적인. 그 다음에 serious. serious. 심각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We are in serious situation.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shy. 부끄러운. 부끄러워하는. silly. silly. 어리석은. smart. smart는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것도 smart고요. 그 다음에 잘, 아주 잘 차려입었다. 모양이 근사하다 하는 것도 smart라고 합니다. clever. clever는 아까 나왔는데요. 영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stupid. stupid은 뭐예요? 어리석은. 어리석은. 그 다음에 tidy, untidy. tidy는 깔끔한, 깔끔하지 못한. 그 다음에 vain. vain, 성경에 보면 vain, vain, vain 나오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찮은, 헛된, 하찮을 것 없는. 그 다음에 wise. wise는 뭐예요? wisdom. 지혜를 wisdom이라고 그러죠? wise는 뭐예요? 현명한.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말한 가운데 얼마나 아셨는가요? 다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웬만하면 지금 이런 영어 공부 안 하셔도 될 사람들이고요. 아이고 모르는 단어가 상당히 많네. 그러면은 영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단어들을 좀 익히고, 모르는 분들은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예문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예문하고. polite 같으면 the gentleman is very polite. 그 신사는 매우 예의 바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형용사가 쓰이는 그런 상황을 알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을 두고 모르는 거, 여기에 모르는 게 있으면 시간을 두고 지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부를 하시든지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한번 보시면서 정지를 하든지, 이걸 출력을 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여하튼 여기 있는 단어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으로 재밌게 표시했는데요. 그림으로. 요즘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보내죠. 휴대전화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아이콘이라고 그럽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에 표정들이 아주 다양, 표정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happy, happy,
He's smiling. happy해서 smile하고 있죠? 웃고 있어요. afraid. 뭐예요? 두려워. sad. 슬퍼. hot. 더워. hot. 그 다음에 성격이 hot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mused. 아, 지금 즐거워. 아주 좋은 음악을 즐기거나, 좋은 그림을 보거나 해도 amused죠. 그 다음에 bored. 그러니까 좋은 전시회라고 왔는데 지루하기 짝이 없네. bored. 그 다음에 anxious. 아, 지금, 네. 걱정스러워요. 뭐 해야 되는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상태.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 있어. 자신감 있는 confident, cold 참 cold는 얼굴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성격이 냉정한 차가운 그다음에 suspicious 추워서 추울 때 얼굴도 있긴 하겠죠 냉정할 때 얼굴도 있고 suspicious 의심이 많은 surprised 놀라는 그다음에 loving 사랑스러운, 뭐, 요즘 하트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요즘 더 작게 하트 이렇게 하죠. loving, 사랑스러운, curious, 호기심 많은, 호기심, curious, 호기심 많은, envious, 뭐, 어떤 사람에 관해서 출세를 했다. 그럼, 출세한 걸 부러워하죠. 부러워하는. 그 다음에 jealous는 뭐예요? 질투예요. 부러워하는 걸 떠나서 이제 질투하는 miserable 처참한 나 이번에 뭐 게임했는데 처참하게 당했어 18대 2로 졌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nfused 아니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그 다음에 stupid 해를 딱 해내놓고 어리석은 angry 화난, sick, 아픈. 자, 여기 나온 단어들은 좀더 비교적 평이한 단어들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었다고 그러면은, 표정하고 연관시켜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다이얼로그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짝을 찾아서, 파트너를 찾아서, A, B 역할을 교대로 하라고 그랬죠?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hearing, speaking 연습이 될 뿐만 아니라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general appearance, 일반적인 외양에 관한 그런 건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You know Amira, don't you? 너 아미라 알지? 몰라? 안 그래? You know Amira 알지? 안 그래? 그러니까 글쎄 What does she look like? 지금 확실히 생각이 안난 겁니다. What does she like? 걔가 어떻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She's tall. 키가 크고 and thin. 날씬하고 키 크고 날씬하고 and has a long brown hair. 그러고 아이 긴 갈색 머리를 가졌어. 걔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졌어. How old is she?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는데? 그랬더니, I'm not sure. 나이는 확실히 모르는데, she is in her 20s. 20대야. 20대라고 그러죠? 30대, 30s, 40s. 10살씩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70s, 70대야. 뭐, 이렇게. I think, 이건 확실하게 모르니까, I think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I'm not sure. 확실하진 않지만, 그녀는 20대야.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아, 이제는 떠올랐어요. 아, 키 크고, 날씬하고, 머리가 길고, 갈색인 20대 소녀라. 아, do you mean Amira from the bookstore? 너그 서점에 있는 아미라 얘기야? 왜냐면 아미라가 여러 사람일 수 있으니까. 아미라 얘기야? 그랬더니, yes, 그래. 그래, 그러니까, yes,
Yeah, I know Amira. 나 아미라 알지. She's very pretty. 걔 굉장히 이뻐. 걔 굉장히 이뻐. 예, 훈훈한 예, 다이얼로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You know Amira, don't you? You know Amira, don't you? 끝을 올려야죠. What does she look like? 생각해 보자. What does she look like? She's tall and thin and has long brown hair. She's tall and thin and has long brown hair.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I'm not sure. She's in her 20s, I think. I'm not sure. She's in her 20s, I think. Oh, do you mean Amira from the bookstore? Oh, do you mean the Amira from the bookstore? Yes. Yes. Yes, I know Amira. She's very pretty. Yes, I know Amira. She's very pretty. 자, 롤플레이. 역할을 맡아서 역할을 하려는 걸 해봅시다. 제가 A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B 역할을 해보십시오. You know Amira, don't you? Look like 하셨죠? She's tall and thin and has long brown hair. I'm not sure. She's in her 20s, I think. Yes. She's very pretty 하셨죠? 예. 자, 여러분 이번엔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트너하고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A 스타트. What does she look like? How old is she? Oh, do you mean Amira from the bookstore? Yes, I know Amira. She's very pretty. 됐죠? 그럼 다음 다이얼로그를 보십시다. 이건 퍼스널리티, 뭐 개성이나 성격에 관해서 다이얼로그를 하는 건데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What's your new teacher like? What's your new teacher like? 네, 새로 오신 선생님 어때? 이 새로 오신 선생님 어때? Great. It's great. 아, 뭐, 아주 훌륭해. 좋아. 아주 훌륭해. 아주 좋아. It's really funny and outgoing. 그 사람 아주 재밌고. 그 다음에 outgoing. Outgoing은 외향성이란 말이죠. 외향적이다. 활발하다. 외향적이다. Outgoing. That's good to hear. 그렇다니? 예, 그렇다니 좋네.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걸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다니 좋네. Is he strict? 아, 좀 엄격해? 선생님들 되게 엄격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죠, 사실은. Is he strict? 엄격해? No, 아니야. He's pretty easygoing. Pretty는 예쁘다는 말이 아니고 꽤, 우리나라말로 꽤 그러죠? 꽤 상당히.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very인데, he is very easygoing인데, 우리 우리말도
그는 매우 아름답다. 그는 매우 아름답다. He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우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도, 꽤 아름다워. 걔 상당히 괜찮아. 이렇게 상당히 꽤라는 말을 쓰죠. 영어도 그렇습니다. very 대신에 이렇게 pretty를 쓰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is pretty, is going. is going은 뭐예요? is going은. 이렇게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좀 낙천적인 사람을 이지고잉이라고 합니다. He's Colombian. 콜롬비아 사람이 어디예요? 중남미죠? 이건 뭘 얘기냐면 중남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낙천적입니다. 이지고잉하고 낙천적이니까 에이, 그 사람 콜롬비아 사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Do you think you'll learn a lot from him? Do you think? 너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You'll learn a lot of him. 그 사람한테 뭐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Yes, 그래. He is very knowledgeable about grammar. 문법을 아주 잘 알아. 문법을.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인데도, 문법을 아주 잘 알아. 잘 알아. 그러니까. He sounds like an awesome teacher.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He sounds like awesome. Awesome은 아주 멋진, 근사한. Awesome 원래는 경외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 회화에서는 근사한, nice, 나이스 이런 얘기를 뜻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근사한, 멋있는 선생님 같이 들리네.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마감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What's your new teacher like? What's your new teacher like? He's great. He's great. He's really funny and outgoing. He's really funny and outgoing. That's good to hear. Is he strict? That's good to hear. Is he strict? No, he's pretty easygoing. He's Colombian. No, he's pretty easygoing. He's Colombian. Do you think you'll learn a lot from him? Do you think you'll learn a lot from him? Yes, he's very knowledgeable about grammar. Yes, he's very knowledgeable about grammar. He sounds like an awesome teacher. He sounds like an awesome teacher. 지금 볼드체로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있죠? Great니, funny니, strict, easygoing, knowledgeable, awesome.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앞에서 어떤 사람을 describe, 설명하는 또는 묘사하는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형용사들이요. 네. 자, 그러면은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제가 A를 올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What's your new teacher like? That's good to hear. Is he strict? Do you think you'll learn a lot from him? He sounds like an awesome teacher. 자,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He's great. He's really funny and outgoing. No,
His breed is going. He's Colombian. Yes. He is very knowledgeable about grammar. Awesome teacher 하셨죠? 네. 다음. 이거 이제 clothing, 의복에 뭘 입고 있는가 하는 의상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a small boy running around, running around? 뛰어댕기는 작은 남자 사내 아이를 보셨습니까? 혹시 뛰어다니는 작은 사내 아이를 보셨습니까? 좀 생각하는 거죠. What is he wearing? 그게 뭘 입고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있죠? He is wearing black jeans. 검정 바지, 검정 청바지. 청바지도 뭐 파란 거 말고 검정 청바지도 있죠. 검정 청바지 있고요. 검정 바지라고 합시다. 검정 바지 있고요. He also has a Yankee baseball cap on. 양키 팀, 뉴욕 팀이죠. 양키 베이스볼, 야구팀 모자를 일단 양키라고 썼거나 하겠죠. 그 로고가 있거나 양키 베이스볼 캡을 썼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Oh, I think I see him over there. 아, 저기에서 내가 걔를 본 것 같아요. 저기에서 그걸 본 것 같아요. Is he wearing green rubber boots? 걔 혹시 green, 초록색의 rubber boot는 뭐예요? 장화죠? 초록색 장화를 신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yeah, yes. He's splashing, splash는 막 물 튀기는 것이죠. In the giant puddle, 큰 웅덩이에서, 웅덩이에서 지금, 뭐래요? 물장난하고 있단 말이죠. Splashing. Beside a girl in a polka dot. Polka dot은 그 물방울. 물방울 그 무늬가 있는 그 드레스를 입은 소녀 옆에서 어디에 큰 물우덩이가 있는데 그 물우덩이에서 뭐라고 있다? 물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I see him. 이렇게 보니까 아 보이네요. I see him. 아 네 보이네요. 네 내가 저기 보이네요. Thank you. 고마워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Have you seen a small boy running around? Have you seen a small boy running around? What is he wearing? What is he wearing? He is wearing black jeans. He is wearing black jeans. He also has a Yankee baseball cap on. He also has a Yankee baseball cap on. Oh, I think I see him over there. Oh, I think I see him over there. Is he wearing green rubber boots? Is he wearing green rubber boots? Yes. Yes. He is splashing in the giant puddle beside a girl in a polka dot dress. He is splashing in the giant puddle beside a girl in a polka. 이렇게 서너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연습해서 두 개 다 되면은 쭉 하니. He is splashing in the giant puddle. 잠깐 쉬고 beside a girl in a polka dot dress. 이렇게 연해서 하십시오. I see him. Thank you. Thank you. 여기도 지금 굵은 글씨체로 bold로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describe는 설명하는 adjective 형용사들을 이따 써놨습니다. 여기는 형사가 아니라 이제 블랙진 같은 명사죠. 명사고 블랙이 형용사고요. 양키 베이스볼 카캡 같은 거 이제 명사고요. 그린 러버 부트도 명사입니다. 폴카돗은 형용사고요. 형용사고. 자, 그러면은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Have you seen a small boy running around? He is wearing black jeans. He also has a Yankee baseball cap on. Yes. I see him. Thank you. 자, 이번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What is he wearing? Oh, I think I see him over there. Is he wearing green rubber boots? He is splashing in the giant puddle. Beside a girl in a polka dot dress. Thank you. 하셨죠? 자, 옆에는 pretty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pretty. 발음은 pretty 그럽니다. pretty, pretty. 많은 경우에 pretty, pretty라고 하고 보다 pretty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attractive, 매력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is wearing a pretty dress. 아주 예쁜 dress를 입고 있다. 어? 예쁜 dress를 입고 있다. 매력적인 dress를 입고 있다 하는 뜻이고요. 그런데 adverb를 쓸 때는 뜻이 다릅니다. He is a pretty easygoing. easygoing이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어는 부사죠. 부사. 그건 뭐예요? 꽤. 어느 정도. 꽤 상당히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꽤 어떻게 easygoing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까다롭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Pretty good. 꽤나 좋아. 꽤나 좋아. Pretty sad. 상당히 슬퍼. 이렇게 pretty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Adjective, adverb.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이아로그는 이제 complete dialogue 뭘좀 연습을 해가면서 다이아로그를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e thief? Yes. How old was she? 어떤 여자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몇 살인데요? She was probably in her 자, 아까 얘기했죠? 10대, 20대, 30대 그런다고 그랬죠? 이건 지금 어린애니까 뭐 in her 10s든지 또는 20s든지 그러겠죠? in her 20s 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으면 in her 40s 40대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됩니다. Okay, what color did she have? 그 여자 머리색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머리카락, 머리카락 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she had color 얘기하면 되죠? 뭐예요? brown color, brown hair, black hair 또는 red 빨간 머리 Anne이라는 그런 오래된 코믹이 있는데요. red hair 머리가 빨간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white hair 머리가 하얀 사람도 있고 늙어서도 하얗지만은 젊은데도 white 또는 심지어는 새카만 머리카락을 탈색시켜서 화이트한 사람도 있죠. 화이트해. 그다음에 it's very 뭐예요? 머리가 길 수도 있고 it's very long. 어? it's very long 또는 it's very short. 머리가 짧아요. 또는 it's very curly. 예. curly는 보글보글한 거죠. 볶아서 it's very curly.
What was she wearing? 그 여자 뭘 입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난신고죠? 도난신고, 도난신고 했는데 도난신고를 했거나 뭘 지금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도둑의 모습을 갖다가 경찰한테 쭉 거니 설명을 하고 경찰이 이걸 또 계속 물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의 다이얼로그입니다. 다이얼로그. 이건 아마 일이라고 한 게 그 다음 것도 또 있는 거 봐요. 예를 들어서 위트니스. 이제 위트니스는 경찰하고 그 장면, 도둑질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죠. 증인, 증인을 얘기하는데 이어서 What is she wearing? 뭘 입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위트니스가 She was wearing dark jeans. 진원색의 바지를 입고 있었고 And style color, shirts. 무슨 색의, 무슨 색의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뭔 셔츠? White shirts? Brown shirts? Red shirts? Anything will be alright. Was she light skinned or dark? 그 여자 피부색이, 피부색이 여튼 색입니까? 진원색입니까? 그러니까 백인입니까? 백인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죠. She has a light skin. 피부색이 밝아요. 옅은 색이에요. 옅은 색. 옅은 색이라는 건 하얗거나 또는 살짝 선태는 모양이거나 뭐 그런 거죠. 여기 동양 사람들도 되게 light skin입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 보면은. 왜냐면 흑인들에 비하면 그렇죠. Can you describe her body type? 걔 몸매는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she was in the general height weight. 얼마나 크고 얼마나 뚱뚱한가를 물어보는 거죠. She was tall 또는 she was short. She was medium height. 세 가지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되죠. And weight는 뭐예요? She was plumpy, 포동포동해요. She was slim, 날씬해요. Thin. She was fat, 뚱뚱해요. 살쪘어요. Thank you. We'll try to find your bike. 자기 자전차를 잊어먹었군요. 우리가 노력해서 당신 자전거를, 장전거를 찾아주겠습니다. 그럼 이건 자기가 지금 뭐예요? 자기 자전거 훔쳐간 사람을 본 거예요? 봤는데도 못 잡고, 막 사람이 자전차를 타고 가버리는가 보죠? 그래서 못 잡은 모양이. 그러니까 경찰하고 지금, 도난신고를 하고, 그 자전차를 훔친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기술을 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꾸며본 겁니다. 그러면 앞에 돌아가서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Did you see the thief? Did you see the thief? Yes. How old was she? How old was she? She was probably in her 20s, 럽시다. 20s. She was probably in her 20s. Okay. What color hair did she have? What color hair did she have? She had a brown hair. It is very short. 짧은 brown hair. What was she wearing? What was she wearing? She was wearing dark jeans and blue shirts. She is wearing dark jeans and blue shirts. Was she light skinned or dark? 지금 dark skinned가 생략이 된 거죠. She was light skinned or dark? She has light skin. She has light skin. Can you describe her body type? Can you describe her body type? She was tall and plumpy, thin, fat. Thank you. We'll try to find your bike. Thank you. We'll try to find the bike. 자, 그럼 앞에 들어와서 이것도 다이얼로그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있으면은 그 파트너하고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한 사람은 폴리스가 되고 위트니스가 되고 하고 그다음에 그빈 곳에 적당한 것을 채워가면서 이 다이얼로그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그걸 뭐 생략하겠습니다. 아, 그빈곳 채우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어폴리스 스테이션 이거 이제 경찰에서 이것도 경찰에서 하는 일어난 그런 다이얼로그네요. 봅시다. 내용을 봅시다. Did you see the kid that stole your neighbor's dog? 아, 당신 이웃집의 개를 훔치는 애를 보셨습니까? 어떤 애가 개 훔쳐갔는가 봐요. 에, 개 훔친 걸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Yes, I saw him take a dog. 예, 내가 그 애가 개를 데리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개를 데리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Can you describe him for me?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개를 묘사하는 거죠. 개가 어떻게 생겼나고 좀 말할 수 있습니까? What is he wearing? 뭘 입고 있었는가요? 뭘 입고 있었는가요? 그럼 많은 걸 얘기하면 되죠. 아까 블랙진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블랙진, 어떤 또 화이트 셔츠, 무엇을 입고 있다? 뭐 얘기하면 됩니다. 팬츠, 뭔 색? 브라운 팬츠. 브라운, 갈색의 바지를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셔츠는 옐로우 셔츠. 그 다음에 approximately, how old was he? 대충 걔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됐나요? 왜냐면 나이는 딱하니 맞출 수가 없죠. 13살이다, 12살이다, 이러들. 근데 대충 나이가 어떻게 돼 보이던가요? 그럼 뭐예요? He is in his 20s, 30s. 애견 보이니까, 키스니까, intense, around, 10 하든지, 10살쯤 돼 보였다고 그러든지. 그 다음에, what kind of hair, did he have?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꼭 물어봅니다. 머리카락, he has a brown hair. He has a black, his hair is black. Was he tall or short? He was tall. He was tall. He was short. Okay, can you tell me anything else about him? 아, 개 뚱뚱해요. He's fat. He's fat. 또는 뭐, he's slender. 아, he's slim. 개 아주 날씬해요. 됐죠? 또는 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죠? He's riding a bicycle. 자전거를 타고 개를 끌고 왔다면 he's riding a bicycle.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이것도 파트너가 있다고 그러면은, AB나눔 서시고, 특히 그 B 파트에 맞는 적절한 그 표현들을 생각해서,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grammar review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설명하고 기술할 때, 뭘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adjective입니다. 형용사, 형용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 명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말해야 되니까 형용사를 당연히 많이 썼죠. 아까 뭐 수식이 했죠? 수식이 했으니까 그걸 잘 익히면은 적절한 걸 여러분이 잘쓸수 있을 겁니다. 형용사는 뭘 수식을 해요? noun, 명사를 수식하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they come before a noun, 명사 앞에 오거나 그 다음에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다음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a long eyelash, 속눈썹이 길어요. she has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eyelash가 명사죠? 그걸 수식하니까 long eyelash, long nose, long nose, 그렇죠? 그 다음에 long hair, long hair 이렇게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왔을 때, her eyelash, 그 속눈썹은 are long, 길다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옵니다. are long, it is big, her lip is, 뭐예요? thin, 입술이 얇아, 입술이 얇아. her face is oval, 걔 얼굴이 달걀 모양이야. he is pretty, 이렇게. 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요. 애드버브는 뭐예요?
형용사를 수식어는 게 애드버브죠. 형용사를 수식어는 거. 그러면 형용사를 왜 수식어냐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용사 앞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a long eyelash. 괴자는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 그러는데 really long. 정말로 긴, 아주 긴그 말이죠. really long. Right? 다음에 her eyelash are really long. 비동사 다음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are long 하는데 are really long. 이렇게 형용사 앞에다가 부사를 하면은 그 형용사를 더 강조하는 그런 describing을 할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그런 묘사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 문장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She has a long eyelash. She has a long eyelash. Her eyelashes are long. Her eyelashes are long. She has really long eyes. 이때는 really를 강한 게 발음입니다. 앞에 있는 때는 she has long 이렇게 long을 강조할 수 있고요. Her eyelashes are really long. Her eyelashes are really long. 그러면 이제 adjective하고 adverb가 그런 personal describing 어떤 개인을 이렇게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쓴다고 그랬는데, 다음 문장 중에서 adjective나 adverb가 무엇인가? 굵은 글씨로 썼죠? 그것 중에서 adjective, adverb가 뭔가를 골라보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What's your sister like? 네 누나는 어떻게 생겼어? What's your sister like? 네 누나는 어떻게 생겼어? 이건 뭐예요? 성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외향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뭐 뚱뚱하다, 성격이 좋다 다 얘기할 수 있죠. She's funny. 걔참 재밌어. She can be really annoying though. 재밌긴 한데 annoy. 아 정말 불편스러울 수 있단 말이지. 왜? 아 너무나 재밌는데 뭐 말도 많고 뭐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 있죠. Annoying. 아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불편해지겠죠. 불편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she's pretty young. 걔 아주 뭐 어리잖아, right? 안 그래? 그러니까 yes, she's only 10 years old. 이제 겨우 10살이야. Is she blonde like you? 야, 걔 너같이 blonde, 노란색 머리죠? Blonde like you? 너같이 노란 머리야? 그랬더니 No, she has brown hair. 갈색 머리야. 갈색 머리. And dark skin, like my daddy. 우리 아빠처럼, 피부가 지는 색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일 수도 있고, 또는, 저쪽에 남미 사람일 수도 있고, 앵글로색슨인데 선탠을 많이 해서 얼굴이 진할 수도 있고, 자고 아빠처럼 얼굴 색이 진한, 편이야. Is she messy like you? 지금 대화하는 상대가 B가 messy는 뭐예요? 에이 뭐이 어지럽히는 어수선한 그런 사람인데, 걔도 그렇게 어수선해? 어지럽혀? 깔끔하지 않아? 안 깔끔해? 그러니까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우리말로 그러죠?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she's very tidy. 걔는 매우 깔끔해. 이건 친구니까, 친구 동생 같으니까, 그 친구가, 걔, 뭐, 뭘 치우지 않고, 그냥 어질피고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걔 동생도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믿거나 말거나, 걔는 뭐, 굉장히 깔끔해. 이런, 대화입니다. 됐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What's your sister like? What's your sister like? She's funny. She's funny. 자, 그럼 이 funny는 형용사인가요? 부사인가요? She is funny. 비동사 다음에 온 거죠. She is funny. be 다음에 뭐가 옵니까? 형용사고 같죠? 그는 매우 재밌어. 형용사고요. She can be really annoying though. Really annoying. Annoying. 뭐 불편하게 한단 말이죠. 불편하게 하는 것을 really, adjective로 수식어니까 이것은 adverb, 부사입니다.
다음에 she's pretty young, right? She's pretty young, right? 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She is pretty young. Pretty young은 뭐예요? Young. Young이 젊은 거죠? Young이 뭐예요? Adjective죠? 그러니까 she's young만 있어도 됩니다, 이건. She's young, right? 그런데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걔 아주 상당히 어리잖아? 상당히 어리다. Pretty가 이제 상당이니까 young을 쓰시겠죠? 형용사를 쓰시겠으니까 이건 부사입니다. Pretty young. Pretty가 뭐도 되고 형용사도 된다고 부사도 됐죠? She's pretty 하면은 뭐예요? 그건 형용사죠. 그런데 이건 She's pretty young 하면은 부사가 됩니다. Right? Yes, she's only 10 years old. Yes, she's only 10 years old. Is she blonde like you? Is she blonde like you? She's blonde 그러죠? 금발머리요. She's blonde like you. She's blonde like you. 너처럼 금발머리야? 너처럼 금발머리야? 금발. 예, 형용사죠? be 동사 다음에 온 겁니다. She is blonde. 의문형이라 바뀐 것밖에 없, 치환된 것밖에 없습니다. No, she has brown hair and dark skin like my daddy. She has brown hair. Brown hair. 헤어를 쓰시겠죠? 뭐예요? 명사를 쓰시겠습니까? 이게 형용사고요. Dark skin. Skin이 뭡니까? 피부. 명사죠? 그러니까 dark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이게 brown이나 dark는 다 형용사죠. She has brown hair and dark skin like my mother. 내 아버지처럼. 머리는 갈색이고 피부는 짙은 색이야. Is she messy like you? 너같이 좀 어수선하냐? 어지럽히는 편이냐? 어? messy. 여기도 이제 비동사죠. She is messy. 의문형으로 바뀐 거예요. Be messy니까 뭡니까? 형용사죠.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she's very tidy, tidy, she is tidy, she is tidy죠? 그럼 tidy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런데 very tidy 하면, tidy를 수식어죠? 형용사를 수식어는 뭐예요? 부사입니다. 됐죠? 예. 네. 그럼 이걸, 뭐 간단히 한번 뭘 해볼까요? 롤플레이를 해볼까요? 파트너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없으면 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든지. 자, 제가 A를 해보겠습니다. What's your sister like? She's pretty young, right? Is she blonde like you? Is she messy like you? Very tidy.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start. She's funny. She can be really annoying though. Yes. She's only 10 years old. No, she has brown hair and dark skin like my dad. Believe it or not, she's very tidy.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람의 외양, 모양, 생김새나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기술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용사들을 살펴봤고요. 주로 형용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형용사 말고도 또 그 형용사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써서 그 형용사를 또 강조하기도 했죠.
자, 그럼 여러분이 공부한 걸 되돌아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an I? 내가 이것을 아는가 또는 할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Describe someone that I know. 내가 아는 사람을 잘 이렇게 묘사,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Can you describe your daddy?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뭐예요? My daddy is very strict. 굉장히 엄하셔. He has brown hair. 갈색 머리를 가지고 he is very tall. 키는 무지하게 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사람, my friend, my dad, my family, 또는 my teacher, 누구든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describe someone that I am looking for. 내가 찾는 사람. 그래서 가족끼리 나갔는데 지금 어떤 애가 어디로 가서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는 어떤 가족이 나오는 나이가 많이 든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럼 경찰한테 가서 지금 할머니는 어떻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찾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 그 설명하는 건다 똑같은 내용만 좀 다르지 형식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Can I answer a question about people's appearance? 사람의 외양이 어떤가 하고 이제 물어보면 has a long eyelash? 또는 has a oval face?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Yes, no로만 답변해도 괜찮고 또는 다른 거 No, he has a square. His face is square. 달걀 모양이라 네모 모양이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sk questions about people's personality and character.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가? 아, he's elegant. He's elegant. Oh, he's smart. He's clever. So, he's clever.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을 설명하는 앞에 형용사들 쭉 흔히 많이 봤죠. 그 중에 하나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 I understand descriptive information about a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걸 쭉 흔히 설명하는 그 문장들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 시간에 쓴 그런 문장 패턴들을 쓸 거니까요. 이해가 되죠? Can I use adjective and adverb correctly? 형용사하고 부사를 잘쓸수 있습니까? 맞게 쓸수 있습니까? 형용사는 어때요? 명사 앞에 brown eye, 비동사 다음에 is brown.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는 어때요? 부사는 뭐 앞에? 형용사 앞에 pretty good, pretty good 또는 very high, very high. 개 코는 굉장히 very long, 매우 커. 코가 크다는 건 long이라고 그랬어요. He has a long eye, long nose 하면은 긴 코를 가진 게 아니라 큰 코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small nose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럴 경우가 뭐 일상생활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죠.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닥쳐와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그런 인기인에 대해서, celebrity, 명사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서 뒷담화할 수도 있죠. 친구들에 대해서 뒷담화할 수도 있고 또는 명사에 대해서 좋은 뭐 칭찬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건 뭐 있을 법한 쓰임직한 그런 다이아로그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완전히 마스터하셔서 필요할 때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